아, 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이설 씨가 입장해 주고 있습니다. 2018 KBS 연기대상 처음으로 레드카펫을 받는 우리 이설 씨. 네, 아주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워킹으로 레드카펫을 받고 있습니다. 무대로 모셔서 포토타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쭉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 끝에 계신 취재진분에게까지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작 단막극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서희 씨입니다. 자, 잠시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어떠세요? 레드카펫 걸으시면서. 되게 떨리네요. 네. 네. 오늘 이제 후보로 이름을 올리셨어요. 예감이 좀 좋으세요? 근데 너무 멋진 배우분들이 많으셔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새해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2019년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설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네 번째 스타가 되겠군요. 박가람 양.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이 사뿐사뿐 하늘하늘한 드레스로 이 시선을 뺏고 있는 우리 박가람 양. 자, 많은 취재진분들의 또 셔터 소리가 네, 들려오고 있네요. 우리 박가람 양 무대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조심하시고요. 네, 맨 왼쪽에 계신 취재진부터 또 이렇게 시선을 쭉 돌려주시면서 오른쪽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맨 끝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박가람 양 잠시 인터뷰 나눠볼게요. 네, 청소년 연기상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사실 제가 10대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미있고 예. 너무 긴장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대 마지막이라서 긴장되겠지만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박가람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